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본황실 이노큐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꿀잠 싶네요. 꿀잠 잘래. 아무래도 내 투자가 좀 속이 편해야 될 텐데 비교적 속 편한 ETF 투자. 네. 아, 관련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창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박형상 차장님은 올해 뭐 한 가지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서 삼성자산이라는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게 첫 번째였고요. 예, 예. 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ETF라는 좀 생소한 주제를 들고 또 이런 3프로 TV와 같은 유명한 채널에서 방송을 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저희 ETF 업계에서도 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댓글에 야 ETF 너무 지겹지 않냐 뭘 20번이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안 ETF스럽게 그리고 또 네, 또 제 전공이 또 파생 쪽 또 프로그램 매매 이쪽이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드리면서 하나를 알면 뭐 두 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전공이 저 유아교육 아니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네네네.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또 ETF가 뭐 설명을 주시지만 ETF 안 하는 분들도 네. 이 ETF의 흐름이 또 결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니까. 네. 사실 수급의 핵심이 ETF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했지만 그렇죠. 네. 지금은 ETF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심이고 미국은 이미 ETF 시장이 펀드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이미 시장의 가장 핵심 수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모르고 이제 시장을 논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도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내년 주가지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는 어떤 테마가 유망하신지 그리고 그 테마에 맞는 ETF가 뭔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갖고 네. 왔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그 ETF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ETF의 신상품들이 어떤 게 신규로 상장했는지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드릴 말씀이 제가 어제도 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네. 선물 사물물의 저평가가 좀 심각하다. 선물 사물물이 이론가가 이 정도라면은 지금은 그거보다 밑에 거래되고 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향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 쳤던 애들이 빨리 청산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 앞서서 박현상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네네, 보통은 연초는 돼야 나오는데. 왜냐하면 얘들은 1월 만기 때 한번 청산을 하고요. 남은 물량은 3월 만기 때 청산을 하는 예, 예. 패턴을 보이는데요. 1월 만기가 되기도 전에 선물이 이론가보다 저평가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1월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초가 되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화면 보시면서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물 3월물 화면인데요. 뭐 현재가는 394.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안 오실 텐데 선물은 이론가라는 게 있어서 연말에는 연말배당을 차감하고 이자만큼 더해주고 또 연말배당락이 끝나면 더 이상 연말배당락은 차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자만큼만 더해주는 게 이론가인데 현재가는 394.25포인트 그리고 이론가는 395.17포인트 이론가 대비해서 시장가 1포인트 가까이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꾸로 얘기하면 항상 선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 저평가가 됐습니다 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주식이 고평가됐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평가된 주식을 때리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거래 형태의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오늘도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오데이션 상태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도가 좀 심한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괴리 잠깐 보시면은요. 네. 괴리율이 마이너스 0.23%다. 이것도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러네. 괴리율은 항상 증권 거래세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증권 거래세가 이런 매매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지금 거래세가 한 0.23% 정도 되니까 거래세만큼 괴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래비용이 거래세 외에 거래비용이 없는 투자자라면 지금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어제는 0.3%가 넘게 마이너스 괴리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세게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잠깐 돌리셔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예, 제가 뭐 이거는 딴 거 보실 필요 없이 연말에는 빨간색 들어올 거다. 그 이유는 연말 배당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연속적으로 찍히는 게 좋다. 그렇지만 연말 배당이 끝난다면은 그때부터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얘들은 들어온 만큼 나가는 애들이니까 최근에 이날 보시면은 뭐 비차액에서 5천억 들어오고 마지막 날이었죠. 배당락 전날. 그러면서 5,200억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저는 시작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아 연말 마지막 거래인데 너무 초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데이터에 이거 하면 뭐 좀 연초에도 프로그램 매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보다는 세지 않았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항상 배당을 받으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뭐 간혹 배당 투자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별 실효성이 없는 투자 전략이었었어요. 배당만큼 이제 빠지니까. 예, 오히려 네. 그 배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들어올 때 잠깐 털고 나갔다가 지금처럼 청산될 때 싸게 사는 게 배당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뒀던 기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뭐 삼성자산운용 게시판에도 뭐 내가 보험 ETF 가입 그 샀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그럼 결국은 그 보험 ETF 사더라도 배당만큼은 더 해주지만 주가가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손해난 거죠. 사실. 내가 4천 원 배당 받는데 주가가 5천 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 투자의 의미가 크게 없는 거죠. 네. 그런 문의들도 좀 많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시세판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 메뉴가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원래는 거래량만 21평균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만 나왔는데 시총도 나옵니다. 이제 21평균 시총 대비해서 최근에 시총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이것도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방금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ETF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종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시장이 왔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21평균 시총 대비해서 시총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 뭐냐, 늘어나고 있는 ETF가 뭐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코덱스 200 쪽으로 대표지수 쪽으로 시총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배당 차익 거래가 ETF를 통해서도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코덱스 200의 사이즈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래량 측면으로 본다면 최근에 보면은 뭐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나 아니면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처럼 여전히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 ETF 쪽으로는 굉장히 거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패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ETF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마 합치면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더 크죠. 왜냐하면 제가 뭐 조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네. 그 메타라는 글로벌 ETF를 산 투자자도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8할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K메타와 이제 글로벌 메타, 미국 메타를 합치면은 얼음 잡아도 한 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불과 한 달 사이에. 그게 다 한국인들이라는 놀라운 네네. 사실이죠. 네네. 예.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들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증시 전망을 제 밑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신한금투, 유안타, 삼성, NH, 대신, 키움 6개 증권사 내년 코스피 밴드를 한번 뽑아갖고 왔거든요. 그걸 보는 이유는 저희도 대표지수 중심으로 ETF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850에서 3500포인트 밴드 그리고 유한타는 2750에서 3300, 삼성은 2800에서 3400, NH도 2800에서 3400. 대부분 지금 현재 주가가 3000 언저리지 않습니까? 위로 예, 위로 10%, 아래로 10%. 그렇지만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260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약간 정도 아래로 좀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으로 좀 뽑아 봤는데 상승 요인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게 여전히 동학개미.
예, 개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거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내년부터 은행에서도 은행 퇴직연금에서도 ETF 매매가 가능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ETF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가 좋을지 한번 뭐 테마도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다섯 가지 테마가 좀 내년에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탄소 배출권이었어요. 예. 아우 저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어떨 때는 설명이 안 된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예. 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불린 만큼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탄소 절감이라든지 이런 신기술들이 내년에도 각광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도 탄소 배출권 ETF는 끝까지 내년에도 노려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우주항공이에요. 예. 우주항공이어가지고 우주항공? 한국에 우주항공 관련된 ETF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치만 우주항공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버진 그룹. 버진. 네, 미국으로 많이 버진 그룹. 네. 그리고 한국으로 따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래서 버진 그룹이 들어가 있는 ETF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버진 갤럭틱 홀딩스를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예, 하나 있습니다. 스펙이네요. 예, 얘가 스펙으로 우회 상장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킨덱스 미국 스펙 앤 IPO라는 ETF가 있는데요. 이 ETF에서 버진 갤럭틱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0.5% 정도, 그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우주 항공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ETF를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 버진 갤럭틱을 담고 있는 한국 ETF도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담고 있는 ETF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그리고 코덱스, 혁신 기술 테마. 뭐 이 정도만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내부에서 들어가서 회의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좀 항공 우주 산업이나 이런 ETF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항공 우주가 뜬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그 기업들 하나만 사긴 그러니 여러 개를 같이 사서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현재 버진 정도라고 하면 뭐 하나만 사기도 좀 애매하고 현재 구성 종목들이 안 돼 있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ETF를 통해서 항공 우주를 누리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약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글로벌 ETF 현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조사하니까 아마 뭐 내년 1월 말에는 또 11월 달에 글로벌 ETF 신상품 이 뭔지 그것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11월 기준입니다. 지금 12월이지만 한 달 정도는 좀 참아주세요. 미국 홍콩 34개 ETF가 상장을 했는데 그중에 24개가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 혹시 정프로님 액티브 ETF 들어보셨나요? 액티브 ETF요? 예예예. 예, 예. 저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시나요? 예, 액티브 좋아하면 추가 이익 나와야죠. 아 그런가요? 예, 적극적으로 가야죠. 예예예. 예, 예. 예, 한국에서도 예. 예 한국에서도 액티브 ETF가 올해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예, 이게 이제 액티브 ETF들인데요. 예,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최근에 상장한 글로벌 메타버스나 미국 메타버스는 전부 다 액티브 ETF 형태로 상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액티브 ETF가 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ETF는 기본적으로 기초 지수가 있고요. 그거를 100% 복제하거나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액티브 ETF도 기초 지수가 있긴 한데요. 얘한테는 약간 여유를 줬어요. 100% 복제하는 것보다는 70%만 따라해. 나머지 30%는 너희가 그냥 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해. 대신에 상장한 지 1년까지는 다 줄게. 1년까지는 그 기초지수랑 70% 어긋나도 봐줄게. 대신에 1년이 지난 후부터는 3개월마다 70%의 복제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어. 이렇게 여유를 둔 게 액티브 ETF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모호한 테마. 좀 뭔가 딱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특히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주로 액티브 ETF 형태로 상장을 했고요.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퓨처 모빌리티 아니면 스마트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붙어있는 ETF들은 아 액티브 ETF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잠깐 더 보시면은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가 뭐 오늘 하루만 405만 주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도 238만 주가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액티브 ETF도 거래가 꽤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F플러스 강방천 회장님의 SF플러스도 그 오늘 7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역시 좀 뭐 가치 투자라든지 주식을 잘하는 친구들이 액티브 ETF도 잘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헤게머니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타임폴리오도 최근에 액티브 ETF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고요. 최근에 K컬처,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뜨면서 한국이 제일 잘하는 메타버스 섹터가 뭐냐? 컬처다. 그래서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액티브 안 하겠다. 오히려 나는 컬처에 집중한 ETF를 하겠다라고 해서 타임폴리오는 K컬처 액티브라는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PDF 좀 뜯어보면은요. 네. 예,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이 컴투스예요. 예, 컴투스 홀딩스가 9.2% 비중으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요. 네.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그리고 SM, 펄어비스, 위메이드, 하이브, 오스템 임플란트 K컬처가 네.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렇죠. 한국의 의료기기의 대표적인 예. 주자니까 이거 역시도 컬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제가 뭐 내년부터는 시간 낼 때 액티브 ETF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TF로 잠깐만 눈을 돌리면은요, 글로벌도 한국처럼 액티브 ETF로 이제 돌리는 추세고요. 얘들은 한국이랑 좀 틀린 게 네. 기존에 주식형 펀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ETF로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펀드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네. 그거를 ETF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로 미국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ETF에 대한 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회사가 디멘셔널, 혹시 센터장님 들어보셨나요? 디멘셔널 네네. 되게 유명한 네, 액티브 펀드였던 회사인데요. 얘가 대표주사예요. 갖고 있던 펀드를 액티브 ETF로 네. 펀드를 액티브 ETF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디멘셔널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글로벌 ETF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여전히 ESG였어요. ESG 기준 만족, 녹색 금속, 뭐 그린 메탈 뭐 이런 것들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녹색 금속이 뭐냐면요 네. 환경 오염을 줄이는 금속들, 약간 희토류 같은 것들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걸 녹색 금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ETF 쪽으로 온 걸 후회하고 있는데 아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제가 이 나이에 녹색 금속도 공부해야 되고요. 탄소 배출권 공부한다고 머리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후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네. 어떤 섹터가 아니고 그냥 ETF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네. 좀 흥미가 맞는 거 찾아봤더니 스포츠 배팅 앤 게임 그런 ETF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화면 잠깐 봐주시면은요. 배팅 앤 게임. 예, 예, 요 ETF입니다. 이름이 iBet. 아 정말 이름도 너무 잘 짓지 않았나? iBet. 아, 내가 배팅한다. iBet 스포츠 앤 배팅 앤 게이밍 ETF고요. 예, 11월 달에 상장한 거고요. 요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티커라든지 네이밍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보면은 아유 정말 얘들은 정말 배팅 잘하는 애들이구나. 구성 종목 한번 봐볼까요? 네. 구성 종목 보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알만한 종목은 없는데 MGM 리조트. MGM. 예, 카지노 있는 예, 예, MGM. 예. 그리고 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예. 뭐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예. 예, 느낌이 팍 오시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장할 정도면은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시 카지노 올 거다. 라스베가스 올 거다. 리오 후닝이다. 이런 생각도 이 E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별별 ETF들이 다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뭐 다행히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 못했던 ETF들도 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도 잘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내년에도 네. 매일매일 저녁 방송 찾아주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 뭐 네. 자르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제 발로 찾아올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네. 제가 뭐 말씀드리는 ETF를 사라 이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이 ETF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 그 ETF에 담겨져 있는 종목을 좀 봐라. 그래야 이 종목의 수급이 ETF와 같은 기계적인 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급인지 아니면 정말 펀더멘탈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급인지 노이즈를 구분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 저의 깊은 뜻을 좀 네.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ETF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 ETF가 담고 있는 종목들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내가 혹시 그 주식을 갖고 있다면 왜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기관이 많이 사나 이런 생각할 때 이제 아 ETF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ETF 수급은 네. 뻔합니다. 투신 아니면 금융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금융투자 또는 투신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또는 종가에 막 들어온다 이럴 때는 아 이거 ETF 수급이구나 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수급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시면 네. 아마 주식 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창규 본부장님 올해 12월부터 저희와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네. 내년은 1년 내내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말 네. 잘 보내세요. 네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